스와핍 업데이트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네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클레이 스와핍이 이제 디플레이션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 쉽게 말해서 코인은 원래 지속적으로 계속 채굴되고 물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물량이 어딘가에서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각되는 모델이 나와야 된다. 이더리움 뺏긴 거지. 아, 이더리움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최근 10만 이더리움이 소각이 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야 우리도 소각할까? 하면서 만든 디플레이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네. 화이트 리스팅 풀 그리고 비화이트 리스팅 풀 하면서 얘네들이 인정해준 풀에서는 0.3%가 원래 수수료예요. 네네. 업비트는 0.05%가 거래 수수료인데 여기는 0.3%입니다. 수수료는 6배 비싸요. 6배 비싼 이 수수료 중에서 50%는 이제 투표자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적립하고 그리고 비화이트리스트는 이제 LP 공급자, 유동성 공급자죠. 유동성 공급자한테 주고 나머지 50%는 바이백 펀드로 진입, 적립. 자,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수수료가 6배 비싼 거래소에서 반쯤은 바이백 하겠다. 반쯤은 바이백. 반쯤은 그 원래 그 받는 사람이 받는 거다. 받는 사람이 받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약간 고니 시스템이네요. 아, 고니네? 네, 고니 시스템. 딴 돈에 반만 가져가.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KSP가 지속적으로 바이백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소각이 된다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 조금 더 한층 자기들 딴에는 매수세를 붙이기 위한 네네. 하나의 방도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복리 시스템입니다. 복리 시스템? 네, 복리 시스템이에요. 원래는 KSP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예치를 하잖아요. 1년 예치를 8월 27일, 오늘이에요. 오늘 했어요. 네네. 8월 27일 1년 예치를 했는데 네네. 내가 월급을 받았어. 월급이요? 월급 받으면 사람들 뭐해 뭐해 추매하죠. 월급 받으면 추매합니까? 다들 그렇죠? 다들 할 듯 하면 평균 낮추겠다고 미친 짓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사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내가 KSP를 월급 받아서 추매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9월 27일 날 예치를 한 번 더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락업 해제 기간이 8월 27일에서 1년 뒤인 뭐 2022년 8월에 풀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거 2022년 9월에 풀린다. 오. 쉽게 말해서 내가 락업을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했던 거 기준에서 1년 그 기준에서 6개월, 그 기준에서 1개월 본인이 세팅한 것만큼 그때 풀린다. 그때 락업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돈을 점점점 늦게 받는 구조였어요. 네네, 근데, 맞죠. 근데 이 구조를 없앴다. 이걸 없애버리고. 네, 없애고 최초에 맡긴 기간에서 정해진 기간 딱 되면 알아서 락업이 풀리고 네네. 이 기간은 점점 더 뒤로 밀리지 않아진다라는 게 개념으로 복리 예치가 나왔다. 이거는 뭐 편의성이죠? 네네. 편의성인데 이 편의성에 얘네들이 함정을 넣어놨어요. 뭔가요? 사실 이런 다단계 같은 함정을 하나 걸었습니다. 뭔데요? 다단계는 불법 다단계는 아닌데 다단계에서 네네. 자주 하는 걸 했어요.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한테 돈 맡기셨죠? 네네. 그 수익금을 그대로 다시 넣으면 4배 줄게. 어? 이거 다단계에서 하는 건데? 실제 다단계 코인에서 네네. 이자가 100개가 만약에 뭐 100개의 코인이 나온다고 해봐요. 네네. 이 100개를 그대로 예치하면 보너스 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보너스 주는 거를 똑같이 가져왔고 그 보너스를 심지어 곱하기 4배로 준답니다. 그래서 너가 열심히 우리 KSP에서 무제한으로 락업할 수 있도록 네네. 4배 받고 싶으면 무제한으로 이제 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투표권이에요. 투표권이라고 하더라도 VKSP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KSP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는 거 알고 있디. 결국은 얘네들이 채굴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VKSP를 4배씩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인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딱 결론이 이거예요.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바이백도 되고 네네. 그리고 추가적인 VKSP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치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거버넌스 활동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좋을 순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지만 KSP 내에 조금 요즘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이요? 네, KSP, 어떤 함정이요? KSP 자체는 뭐 이것저것 일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요즘
요게 유행이더라고. 오, 이게 뭔가요? 요거, 요, 지금 요거. 에, 이자율이 700%. 어? 300%. 야, 뭐야? 아이고, 그, 어? 야, 이거 왜 300이냐? 야, 이거 700이냐? 요, 요즘 수익금을 700%씩 주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 클레이 스왑이랑 퍼코인. 클레이 스왑이랑 카이쉐이토 토큰? 자, 여러분, 그 이상한 잡코인주의. 잡주의. 자, 잡코인 주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잡코인 오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클레이 스왑에서, 네. 야, 저거 700%인데, 나도 먹을 수 있지 않냐. 나도 저런 걸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혼지상이랑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떨어지죠? 그쵸. 한꺼번에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잡코인 쪽에 예치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언젠가는 이런 게 문제로 돼서 터질 거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